AWC 일본위원 동결원 반갑습니다. AWC 한국위원회 대표 허영구입니다. AWC 일본위원 2021년 6월 전국 순회를 맞이하여 한국에서 동지들과 함께 연대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미중 대결이 격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편성하여 일본의 스가 정권은 예속적 일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 기지를 확장하고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며 군사 훈련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9월에서 11월 사이에 자위대 14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제국주의 침략 국가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주변 국가들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원전 밀집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사능의 재앙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재난이 극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생활이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생존권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수자의 차별과 배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 연수생을 가장한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유 없이 난민을 거부하며 강제 송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교포에 대한 차별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스가 정권은 경찰을 동원하여 공안 통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삼견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함께 연대했던 시민단체 회원들을 기소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국에서도 미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는 여전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은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한국의 군사 기지와 사드 포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군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에는 6월 8일까지 11차례의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어 주민들을 짓밟고 연대자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미일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가 강화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자 민주들의 삶은 점점 더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자본가들,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자, 서민들, 소수자들, 가난한 노인들, 장애인들, 이주노동자들은 점점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이 제국주의가 결합한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긴장과 또 폭력과
척취가 여전히 우리 AWG 중심으로 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운동가들에게 더 많은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6월 일본년 순회 집회에서 현재의 문제들을 공유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한일 간의 연대를 넘어서서 전 지구적인 노동자 민중의 연대를 모색하는 주요한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한국에서 AWC 일본년 동지들의 투쟁과 연대와 그리고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